자, 스타와 행복한 데이트를 나누는 시간 스타데이트입니다. 나쁜 남자에서 2년 만에 멋진 남자로 변신한 스타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BS 아침 뉴스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지난 2010년 군복무를 위해 잠시 브라운관을 떠나 팬들의 아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나쁜 남자 김남기 씨입니다. 또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군복무를 마치고 제작자로 돌아온 김남기 씨를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년에 걸친 군 생활 어땠을까요? 공익입니다. 죄송합니다. 2년 동안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대중의 입장에서 재밌다. 정말 이래서 정말로 드라마 챙겨보게 되고, 네, 월화수목 기다려지고 주말에는 드라마 볼 게 없으면 개콘 보게 되고 챙겨보게 되고, 근무지에서도 진짜로 직원 못지않게 열심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고요? 이쁘고 삽질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며칠을 했는데 니네 눈 치워봤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우린 2년을 계속 눈 치우고 못 치우고 그러고 살았다고, 며칠 치운 것 같고 생생낸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자, 소집 해제 후 처음 공식 석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이 조금은 얼떨떨하고 어색해 보였는데요. 근무복을 벗고 멋지게 차려입으니까 뭐 파보가 따로 없네요. 공식 석상에 뭐 보일 일들이 없어서 출입만 많이 있고 편해져 있는데 이런 갖춰져 있는 옷들을 입을 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편안한 옷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섬세한 눈빛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남자. 어떤 배역이든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파 배우 김남기 씨. 조선 땅에서 네가 제일 아름다워. 사랑 앞에서는 거칠고 순수한 매력을 발산하며 여심을 녹였는데요. 반대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 당신에게 보여주지 누굴까요? 않는 맛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얘기하지만 힘든 스타일이라고 그래. 저는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마음이 넓으신 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안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앙상블을 통해 제작자로 변신에 성공한 김남기 씨.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돈이 많아? 뭐 요즘 버는 거 많이 모아뒀나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돈이 있어서 제작을 한다라기보다 기본적으로는 대중들과의 소통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소집 해제할 때 당시에 병원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이 연주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작을 한다라는 욕심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의 얘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취지였는데, 네, 제작이라는 큰 이름을 걸고 시작을 하게 돼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요새 시대는 옛날과는 달라서 많이 대중과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연주력을 인정받은 젊은 아티스트 7명의 진솔한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앙상블. 클래식 음악 장르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재미와 혁신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본 제작자 김남길 씨에 대한 첫인상 어땠을까요? 3번 변한다면서요? 3번 변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씻고 나오셔서 굉장히 내추럴하셨다가 두 번째는 턱시도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연기자시구나. 근데 세 번째 끝나고 이제 뒤풀이에서 어느 방을 갔다가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오셔서 이분은 또 누구신가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특별 상영을 마치고 관객과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영화에 대한 궁금증부터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까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김남기 씨는 제작자로서의 작은 욕심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영화가 상업 영화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극장에 걸려서 대중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만이라도 좀 주어졌으면 해요. 여러 배급사 여러분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네. 배우와 제작자의 사이에서 김남기 씨의 행보가 궁금해지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저는 연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두 번 다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나 잘하고 싶어요. 네. 네, 11월부터 영화 촬영을 시작하면서 배우로서 관객과 만날 예정이라는 김남기 씨.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연예수첩 최동석이었습니다.